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이번 주 설 연휴 전에 좀 세뱃돈을 마련하면 좋을 텐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. 이슬이 전문가, 자 시초가 공략 종목,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세뱃돈을 벌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많이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네. 또 매수하기에도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YM텍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뭐 태양광 인버터 등에 이런 적용되는 이제 직류 고전압의 이제 EV 릴레이를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또 그동안 이제 EV 릴레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런 수혜들을 좀 온전히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등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실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상장 기대감까지 이제 동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네,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이제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이런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을 어느 정도 좀 락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제 충전 인프라 선진 시장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 이제 좀 진출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2020년 21개국에서 25년까지 봤을 때 뭐 42개국 정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매출 비중을 한 60%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지금 또 목표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요.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,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ESS 제품 다양화라든지 이제 뭐 전기차 시장 진입으로 좀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좀 견인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 쪽 이런 이제 전방 시장에 대한 성장으로 이런 EV 릴레이 시장이 26년까지 봤을 때 이제 성장률이 지금 대비해서 한 32%가량 이제 크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네,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현재는 이제 400V에 대한 제품들이 채택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V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00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차체 경량화라든지 이제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800V까지 개발이 된다면은 어떤 신규 수요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35,000원대까지 충분히 내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,000원 이하까지 네,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표가 6만 원으로도 아이엔텍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. 하창원 본부장님, 내일 공략할 종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GSE를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데 뭐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매출 비중의 99%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미국에서 이제 법 병력에 대한 이런 이동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회담에 대한 또 기대감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바로 해결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사관에 대한 이런 회피에다가 여행 좀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이러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만약에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 자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유가 상승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여전히 지금 겨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전력난에 대한 이벤트들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제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런 수요에 대한 확대, 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요가 높아지게 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은 빠르게 도시가스 쪽으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
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금 좀 많이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시초가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3,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3,750원입니다. 일단은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큰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,750입니다.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또 음식료 업종에 대한 또 관심이 다시 또 모여지고 있습니다. SPC 삼립 지금 역대 뭐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좀 분석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.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음식료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음식이나 푸드 쪽에서 이제 고른 성장을 좀 이뤄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정말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화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음식료 부분에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배송부터 시작해서 이 기존의 이제 식음료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그런 관점,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에서 충분히 좀 기간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SPC 삼립과 GSE 또 YM택까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고요. SB 인베스트먼트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윤해 캐스터 수고하셨어요.